마이크 테스트 잘 된다. 프로페셔널 S 플러스 가이드 동영상이나 뭐 이런 게 많기는 한데, 그런 것들 보면서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딱 잘라 말하는데, 프로페셔널 S 플러스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쉽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따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따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로 따라할 수 있는 날것 그대로를 목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애슐리 갑옷은 입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안 할 거예요. 애슐리 갑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애슐리 갑옷 입히고, 그리고 핸드캐논을 쓸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딜럭스 에디션이긴 한데, 일부러 딜럭스 에디션 특전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안 쓸 거예요. 익스펜션 보물도 위치만 알려드리고 안 먹고 지나갈 겁니다. 그 날것 그대로를 보여드릴게요. 보통 기본적으로 가이드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 한 번에 원트크를 하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게? 아, 그렇잖아요. 그거부터 웃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원트크를 한다니까? 어?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사기가 되기는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거 정도는 누구나 이렇게 따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똥손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저만 해도 이제 똥손까지는 아닐 거예요. 굉장히 적당한 피지컬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 정도가 아마 그 S 플러스를 따기 위한 최소 피지컬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서도, 이거를 보면서도, 이거를 계속 따라해도 계속 실패한다, 그렇다면은 이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PC판을 사서 트레이너를 쓰세요, 그 사람들은. 응?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러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저 선글라스를 쓰면은 섬광수류탄을 막아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섬광수류탄 팍 터졌을 때 모션만 이렇게 손 들고도 눈부신 척하면서 조작은 웬만큼 다 되거든요? 별 영향은 없어요. 모션을 안 한다 뿐이지. 근데 어쩌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거는 이제 뭘 해야 되더라? 아무튼 레온 같은 경우엔 처음부터 스포티 선글라스가 딜럭스 에디션 특전인가? 딜럭스 에디션 특전인가? 모르겠네. 좀 맡아대 그래. すぐ 戻る. 개풀이요. 데스 베비돌 바른타로. 자. 쓰가. 기본적인 예의만 가진 친구.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고 있어요. 어? 같이 너도 비울래라고 딱 물어보는 저 최소한의 예의. 어? 그렇게까지 나쁜 놈은 아니었어.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있잖아. 최소한의 예의는. 아, 그리고 그 가이드 영상들을 보면은 그 자기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안 알려주잖아요. 그냥 보고 따라 하래요. 저는 이제 한 4-50분 안에 첫 번째 세이브 지점이 있거든요. 이 챕터에 딱 상인이 맨 처음 딱 나왔을 때 리트라이를 몇 번 해가면서 한 40분, 50분 안에 거기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할 겁니다. 실제 인게임 타임은 한 18분에서 20분 정도 될 거예요. 참고로 저 맨 위에 IGT라고 있잖아요. 왼쪽 위에. 저 컷신 때는 저게 시간이 안 가니까 컷신 때는 저 시간이 안 가니까 컷신은 다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무전은 가요. 무전은 시간이 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동 저장이 됩니다. 딱 한 번에 자동 저장이에요.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저 자동 저장 지점에서부터 리트라이를 하게 됩니다. 실패하면은 갔더니 하여튼 했으마나이. 제가 캐주얼 복장을 입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왜 가라도르 있잖아요. 그 가라도르가 레온이 뛰는 발소리 같은 거 듣고서 기가 막히게 레온 쪽을 보거든요. 근데 같이 나오는 그 다른 놈들은 다 맨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어? 운동화를 신는 캐주얼 복장이면은 발소리가 조금 짙지 않을까라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해봤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귀신같이 보더라고. 사냥꾼의 우등막 열쇠를 먹고 여기를 갑니다. 컷신을 이렇게 다 보면서 하면은 한 시간 안에는 그 첫 번째 세이브 지점에 도착하면 좋겠습니다. 영상 길이를 봤을 때. 저 IGT를 보면 저 인게임 타임인데 이때 그 시간이 안 가요. 컷신 때는. 그러니까 컷신은 다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리프레임워크 오버레이로 해놓은 건데요. 저게 가끔 시간이 이상해요. 그리고 시간이 이상하게 잘못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난다. 여기 말인데요. 보통 여기 막 겨누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옆으로 싹 해갖고 가잖아요. 근데 보통 그걸 따라하려다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저 아저씨랑 거리를 벌리고 저 아저씨가 두 번 정도 잡기 모션을 하고 나면은 그때 가세요. 그리고 여기는 저 의자 있잖아요. 저 의자가 있는 곳에서 거기서부터 걷거나 앉아서 가세요. 여기도 이제 스피드런 하는 사람들은 막 달려갖고 재빨리 녹색약초를 먹어서 이렇게 확 가잖아요. 우리가 하려다가는 저 아저씨한테 도끼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 의자 있는 데서부터 얌전히 앉아서 가세요.
HQ こちらコンドル1こちらハニガン状況はターゲットは大統領の娘はこの村にいる可能性が高いハニガンドイッポいいニュースだわさすがね湖に手がかりがありそうだ誘導を頼む了解付近の情報を調べる急いでくれ何が起きたかわからないがこの村はまともじゃない悪いなまた後でああ邪魔したなじゃあ가자여기에까마귀한마리가있으니까얘를잡아주시고요이멀미방지용가운데점이참유용해요이런식으로권총탄약을먹고이거먹고그리고타자기에서또팁인데타자기를이렇게하죠그러면시간이안가요그리고여기에서제조같은것도됩니다제조나단축키등록같은게됩니다이렇게그러니까그제조를하거나단축키를하고싶으면은저기서하시는게좋아요이보관고에서뭐물론보관고이게가깝다면그리고여기에까마귀가있는데얘네들도잡아주면은근히좋아요하나둘아싸그리고제도올거예요셋오다맞췄어이야컨디션이좋은데요당연하지만저는이거매번담아주지못하거든요근데그원트크를하는사람들은저런걸매번담아쳐요그리고여기서부터이렇게달리잖아요왜굳이이사람들을안잡고달리냐면그참고영상같은걸많이보셨으면맨처음에오른쪽에있는할머니를암살하잖아요그할머니암살을하려면이사람들한테어그로끌린그순간부터이렇게달려야돼요안그러면그할머니가움직이는게그순간부터거든요그래서암살에실패합니다이할머니이할머니가이쪽을보고있어요저아저씨들한테시간오래끌면이할머니는일단암살로해주고요그다음요거랑요거를먹어줍니다여기서운이좋으면권총탄약이나저게나와요운이좋으면권총탄약이나수리탄이나옵니다자여기서이렇게이걸깨주고요것도먹고이아저씨한테한발두발두발정도만쏴줘요수리탄을먹고그리고이거를재빨리깨고이문만열기만하고그리고나서이렇게 열기만하고가요열기만하고그리고가면서이렇게재장전을해줍니다그리고이위에올라가서버텨주는데여기포인트가뭐냐면은재장전이에요재장전타이밍을잘잡아야돼요재장전타이밍이꼬이면봐요봐요이렇게올라오고있을때재장전을하면안돼요이렇게올라오고있을때재장전을하면안되고이렇게이렇게못올라오고있는그런순간이있어요그런순간을어떻게든캐치해갖고재장전을해야됩니다
이럴 때, 이럴 때 재빨리 재장전을 해줘야 돼요. 오, 이 첫 트라이에 굉장히 잘 풀리고 있는데? 오, 큰일 날 뻔했다. 여기서 지금 엄청 잘 풀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 탄을 다 쓸 때쯤 아니 이걸 던져주고 그러고 나면 꼬였다. 와와와 도망가 도망가. 좀 꼬였어요. 좀 꼬였는데 그래도 일단은 안돼. 일단은 킬은 많이 했어요. 킬 카운트가 13이니까 킬은 많이 했어요. 킬은 많이 해서 통과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뭐냐 저기다가 수류탄 하나 던져주면은 킬 카운트가 다 돼갖고 여기 통과는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기다 던지면 통과는 됩니다. 통과는 되는데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꼬였어 이거야. 이것도 지금도. 여기서 이제 또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시도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굉장히 잘 풀렸어요. 상당히 잘 풀린 경우고 상당히 잘 풀린 경우고 그리고 이제 안 풀려서 꼬이면 저기에서 막 누가 올라와서 잡혀요. 재장전 잘못해갖고 나니가 오키테르 여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할아버지가 저 못 걷긴 아저씨가 못 걷긴 아저씨가 두 번 잡는 모션을 한 다음에 달려가면 됩니다. 있으면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할아버지가 이 아저씨가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렇게 한 다음에 지나가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 의자쯤에서 앉아요. 의자쯤에서 그리고 달립니다. 그리고 이 까마귀들을 굳이 잡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운 좋으면 루이 같은 거 주거든요. 얘네들의 드랍이 랜덤이라 가끔 루비 같은 것도 줘요. 화약은 왜 주는지 모르겠어. 이 권총 탄약은 고정이고 얍, 아이씨 봐요 놓쳤어. 오케이 얘는 잡았다. 아 봐요 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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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이런거 가끔 이런거 준다니까. 이 아저씨들을 상대를 하면은 할머니 암살이 안되니까 열심히 달려주고요. 이 아저씨한테 중간에 또 도끼로 맞는 수도 있어요. 이 아저씨한테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아, 이런다니까? 아이구야, 망했다. 바로 이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게 운이 좋았던가라는 게 확 밝혀지죠. 이거 봐요. 거기다 시간 끌리면은 이 할머니가 이렇게 뒤를 돌아봐요. 저기에서 그 맞느라고 시간이 끌려서 그런 거야 이거. 그리고 저 뭐지? 데미지 저것 때문에, 데미지 이것 때문에 스피드도 느려졌고. 응? 1트째에 그렇게 성공했던 게 단순히 운이었다는 게 밝혀지는 시간입니다. 1트째 그거 굉장히 잘 된 거예요. 꽤 잘 된 편이에요, 그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할 때는 잘 되다가 진짜 이 악물고 할 때 진짜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진짜 알 수가 없어. 자, 이 아저씨가 여기에 이렇게 딱 해서 비춰준 다음에 여기 와서 이걸 또 사용해주면 좋아요. 여기에 이렇게 하면 막혀갖고 못 오죠? 두 번째로 이렇게 저렇게 잡는 모션을 한 다음에 이렇게 달려갑니다. 의자쯤에서 앉아주고. 여기서부터 다시 달리고. 화약? 까마귀가 화약은 왜 주는 건지를 모르겠어. 짠, 짠. 이번에는 짠. 아우, 됐다. 컨디션이 나쁘지 않네. 어, 루비도 나왔어. 웬일이야? 이번에 통과하고 싶은데? 루비도 나왔어요. 웬일이지? 여기에 곰덫을 조심하고. 이 아저씨한테 안 맞는 조건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일단 저렇게 한 바퀴를 돌면 되기는 하는데 저 아저씨가 공격하는 타이밍이나 그런 것도 전부 다 미묘하게 달라요. 저 아저씨한테 그러니까 한 대 맞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고 달려주세요. 근데 아까처럼 두 대를 맞는다 그러면 이 할머니 암습이 안 되니까 시간이 늦어요. 달리는 속도도 느려지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시점에서 리트라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오! 권총탄이다. 이번에는 권총탄이 떨어지기 전에 나오겠군. 크리가 좀 잘 터져주면은 아까 그 추가 20발 있잖아요. 그걸로도 빵봉투 체인소가 전기톱이 나오기 전까지 버틸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일부러 또 총을 쏴줘야 된대요. 안 그러면은 저거래. 어그로가 제대로 안 끌린대요. 이거 깨고 이 문만 열어주고 이 아저씨 옆을 지나서 달려라 달려라 잡힌다. 아이, 진정할. 이 아저씨한테 또 잡히는 수가 있어요. 으, 이렇게 가지고. 아, 큰일 날 뻔했네.
위에서 이렇게 겨누고 있다가 되도록이면 이렇게 머리를 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데미지도 잘 들어가고. 어, 크리가 한번 터졌네. 으아! 아이, 진정할. 재정전 꼬였다. 어우, 다행이야. 이 아저씨가 올라와서 쓰러져갖고 여기에 걸치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라도 올라와서 여기에 걸치면 망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 아저씨한테 꾸준히 데미지를 입혀놔갖고 죽으면서 떨어졌어. 완전히 올라오기 전에. 이때는 재장전 안되고 안되고 아이씨 아 망했다. 그러면은 던져주고 망했다. 수리탄 먹고 W870을 먹고 샷건탄을 먹고 여기에 올라오는 사람이 없냐? 어 있다 있다. 아이씨. 그리고 아 그래도 여기에 그나마 좀 많이 모여있네. 어 됐다. 이거 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잘 된 거를 한번 보여드렸고, 두 번째 아예 망한 거 보여드렸고, 세 번째로 이게 지금 중간에 조금 망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그래도 어떻게든 이렇게 회복한 거를 보여드렸고. 아 이거 좋은데? 어, 알았어 이대로 갑시다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를 전부 다 해야죠. 요거 익스펜션 보물이니까 딜럭스 에디션 사용자들은 먹으세요. 그리고 이 집에 나무통 하나. 요 왼쪽에 있는 것들은 다 먹었고 여기에 요 녹색 약초를 먹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아저씨가 하나 있거든요. 저 옷장 안에 겨누고 있다가 나오면 쏴주세요. 이 아저씨는 저 마을 사람들한테 한창 쫓길 때 여기에 들어와도 나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떨어진 어우 치킨님의 잡이다. 갈색 달걀 이것도 먹어주고요. 그리고 요거랑 이 위에 할머니 하나를 아 못 잡았나? 못 잡았구만. 그리고 요거를 먹어주고 돌아서 내려서 이 상자를 먹어주고 들어가서 요거를 먹어주고 들어가서 요거를 먹어주고 진행을 합니다. 헤세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서 보관고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조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단축키 등록도 해주고요.
이제 갑시다. 요게 요렇게 보면 여기에 파란 메달리온이 있는데 요거를 칼로 부숴야 돼요. 총을 쏘면 이 할머니한테 들킵니다. 할머니한테 들키지 않도록 암살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로 가서 이 할아버지도 뒤에서 암살을 해주고요. 여기까지 총을 쏘면 안 돼요. 여기까지 총을 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요 오른쪽에 왔을 때 떨어뜨려야 됩니다. 저 왼쪽에 떨어뜨리면 요거 때문에, 이 물 때문에 지저분해져서 값이 떨어져요. 팔 때. 여기에 메달.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해서 칼로 쓰시면은 이렇게 부서지더라고요. 그리고 요 위에 메달. 요거 깨주고, 요것도 깨주고, 들어가서 여기에 함정이 있으니까 앉아서 피해주고요. 노란 허브 올라가고, 이거를 먹고, 그리고 요 상자만 깨고 바로 뒤로 돌아요. 상자만 깨고 요 안에 할머니가 있거든요. 요 할머니가 오게 냅둡니다. 예, 총을 쏴주면은 어그로도 확실하게 끌려요. 이 할머니한테 들켰으면 이 할머니가 직접 나오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깨고 여기 보물을 먹고 이것도 깨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저 할머니가 오고 옵니다. 이 할머니가 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쉬지 않고 달려야 됩니다. 멈추지 않고 빠르게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거 깨고 요거 깨고 요거를 먹고 이거를 깨고 요거를 총으로 부숴주고 식칼 먹고 토니바퀴 먹고 저 부순 나무 상자를 먹으러 가요. 이거를 먹고 이거를 열고 허약을 먹고 올라가서 바로 위에 나무통이 있으니까 이걸 깨주고 그리고 이거를 열어서 먹고 넘어가서 톱니바퀴를 끼우고 톱니바퀴를 끼웁니다. 그리고 요 스위치를 하고 나면은 저기에서 소머리 해머 아저씨가 열심히 쫓아오고 있어요. 봐요. 쫓아오고 있죠? 중간에 어그로드 끌 겸 한 대만 때려주고 이 아저씨가 오는 걸 확인을 하고 앉아서 피해준 다음에 여기서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달려가서 칼로 찔러요. 그럼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아저씨들한테 어그로가 안 끌려 있거든요. 저기 있는 다른 아저씨들한테 어그로가 안 끌려 있어요. 이때 유유히 도망가는 겁니다. 이때 유유히 도망가는 겁니다. 음? 소머리는 잡으면 저 벨벳 블루도 죽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산탄총을 준비해주세요. 산탄총을 한 두어 발 더 쏴야 됩니다. 뭐야, 평화롭게 파밍도 하고 여기 올 수 있잖아요. 여기는 프로에선 알면서 미리 회피키를 누르고 있지 않으면은, 연타하고 있지 않으면 못 피합니다. 반응 시간 엄청 부족해요. 그리고 여기 할머니가 있으니까. 오! 아이, 근데 흘린 걸 못 먹었다.
아이템이 너무 느리게 나와요. A버튼을 연타를 해줬는데 아이템 좀 빨리 나와주지. 그렇다고 저기서 시간 끌잖아요. 그럼 날아오는 도끼에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중요한 게 일단 쉬워 보이지만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하고서 이 아저씨가 도끼를 던지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도끼를 던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아저씨가 돌진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가요. 그래야 이 아저씨가 왜 또 거기 있어요 아저씨. 진짜 아이 그래야지 이 아저씨가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오는데 이번엔 또 돌아오지도 않았어. 이거 봐요. 알 수 없는 이유로 뭔가 내가 하던 거랑 다르게 돼요. 왠지 몰라요. 지금 이거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늘 하던 거랑 달라서 저 아저씨가 돌진해 오는 걸 세스랑 들고 돌진해 오는 걸 하면은 저 아저씨가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한테 오거든요. 어그로가 끌려서 그 사이에 이렇게 문을 칼로 부수고 재빨리 칼로 부수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성공이었는데 이번에는 저 아저씨가 그러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안쪽으로 왔죠. 왠지 몰라요. 저도 왠지 몰라요. 보통은 저 아저씨가 왼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오니까 그 틈에 문을 칼로 부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이번엔 그렇게 됐던 거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고. 진짜 알 수가 없네. 진짜 알 수가 없네. 왜 그렇게 된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돌발 상황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샷건 같은 걸 아낌없이 써갖고 죽여줍시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심지어 방금 뭐지? 샷건을 거기에 있는 걸 보고 당황해서 그 아저씨한테 샷건을 갈겼잖아요. 그 샷건으로 그 아저씨가 날아가면서 문에 잠겨있던 자물쇠도 깨졌어요. 문제는 그 아저씨가 문도 막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못 들어갔잖아요. 아메리카지. 나마요. 레오. 처음 겪어보는 돌발 상황이었어요. 우리와 루이스라. 오타가이 마치가에타는 바케이션의 이키사키요. 오이. 야메로. 힙빨아래르다로. 어찌야 개간이 있는다. 요메타즈 강가이가. 고유 조교와 나레코가. 俺の勘だと。お前は誰かを探してる。そいつは多分行方不明のセニョリータ。若い女性。話せ。今すぐ。わかったよ。小耳に挟んだんだ。セニョリータを連れて行くって。連れて行く？どこへ？さあな。だが奴らは誰かを古い教会に連れてった。 뭐 아무튼 그래도 통과를 했으니까 됐지. 아직 끝났지. 또 나, 아미고.
그래도 뭐 통과를 했으니까 됐지. 그서 소비를 取られたか. 에이치큐. 타겟의 이바쇼를 찾았다. 그녀는 교회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사스가 로호네. 그리고 미묘한 남자에게 왔다. 무전은 무전은 시간이 가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싶은데. 그 어? 일단 한번 가 봅시다. 여기서 식칼을 먹고 요 저 녹색 약초랑 요 식칼은 고정입니다. 열고 이 아저씨는 뭐 그냥 달려가서 암살을 해주면 되고, 이 아저씨는 일단 저 도끼를 어떻게든 한번 피해야 돼요. 도끼를 어떻게든 한번 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얼굴을 노려서 이렇게 찔러주면은 죽습니다. 그리고 요놈의 G시키를 칼질 어떻게든 좀 잡아주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요거를 해제를 해주고요. 이거 깨고, 이것도 식칼이고, 이것도 아마 고정일 거예요. 아이놈의 생비. 오, 됐다. 그리고 넘어간 다음에 잠깐 기다렸다가 넘어가서 뒤를 잡으면 암살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쥐새끼가 있으니까 이 쥐새끼를 잡아주고요. 아이 진짜! 야! 아 죽어도 안 잡혀 이씨. 잡았다. 아 이놈의 쥐 잡기가 어려워요. 요거를 길게 누르면 저 문이 열리니까. 얍. 최대한 빠르게 달려가서. 이거 웃기는 게 이것도 무슨 공격 판정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그 트레이너 치트 같은 걸로 적 공격 무시 같은 걸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저기에 굴러 들어가지를 못해요. 고치다. 수고는 안타. 아이츠. 여기서 일단 소총 탄약을 먹고요. 자, 웰컴. 야구잖아, 안타. 판매에서 열쇠, 펜던트, 벨벳 블루를 팔고, 그리고 시카를. 칼 하나만 남기고 다 팝시다. 제조를 해주고, 그 다음 얘가 너무 많으니까 두 개 정도 팔고요. 칼 수리하고, 그리고 이제 M1903이랑 두둥경을 사고, 제조법도 살 수 있는데, 여기서 과감하게 손잡이 달린 호리병에 루비를 박아서 팝시다. 그러면 케이스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습니다. 볼트 스로어랑 볼트 제조법 같은 경우엔 아직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뭐 다른 거 있나? 아, 얘 단축키 등록이랑 부품 조준경을 달아줘야죠. 그리고 수류탄도 단축키 등록을 해주고, 이때는 시간이 안 가고 있으니까 느긋하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20분 3초에 첫 번째 세이브까지 왔습니다. 45분 걸렸네.
여기까지 이렇게 잘 됐는데 중간에 한번 좀 삐끗한 게 있었으니까 또 다시 한 번만 시도를 해봅시다. 거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불러오기. 맨 처음 트라이는 깔끔하게 되기는 했는데 그 운이 너무 안 좋았고 탄이 더 떨어질 다 떨어질 때까지 크리가 안 터진 거예요. 그거 보니까 크리가 죽어라고 안 터져갖고 탄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 전기톱이 안 나온 거야. 크리가 좀 터져주면은 체인소 그 전기톱이 나오기 전에 전기톱이 나오기 전에 한 세 발 정도 남기고 한번 9번 그럼 전기톱이 나오기 전까지 버틸 수 있거든요. 그 11발 플러스 18발 정도로 근데 크리가 너무 안 터져갖고 그거를 전부 다 쓸 때까지 11발 플러스 20발을 쓸 때까지 그 전기톱이 안 나온 거예요. 얍 에이 얍 아싸. 아 그래도 두 마리는 어찌어찌 꾸준히 잡네. 두 마리는 어찌어찌 꾸준히 잡네요. 봄더치를 조심해서 왼쪽에 붙어 달리고 섬광수류탄이랑 권총탄을 먹고 가서 달려서 할머니 암습을 해주고요. 여기가 운이 좋으면 진짜로 운이 좋으면 나오는데 아 권총탄이네. 이거면 뭐 전기톱 아저씨가 나올 때까지 버틸 수 있겠지. 아까는 재장전 타이밍이 한번 꼬여갖고 통과는 했지만 그 아저씨가 올라왔잖아요. 아 여기서 이 아저씨를 최소한 두 번 정도는 쏴줘야 돼요. 막 네 발로 확실하게 잡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렵더라고. 이 아저씨가 들어오면 그 틈에 이렇게 밀고 지나가요. 으차 우우. 그리고 요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서 저 아저씨한테 잡히는 걸 방지를 하고요. 아 재장전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슬아슬 하지만 됐어.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 위에 완전히 올라오지만 않으면 돼요. 어떻게든 떨어뜨리기만 하면 돼요. 이 아저씨 떨어뜨리고 나서 재장전. 이 탄창이 다 되기 전에 체인소가 나올 겁니다. 전기톱맨이 이 탄창이 다 되기 전에 제발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왜 안 나와? 어, 씨. 이거 굉장히 불안한데요? 굉장히 불안한데요? 수류탄이 걸리는 수가 있어. 얍. 달려라, 달려라.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잡지 마세요. 지나갈게요. 죽는 줄 알았네. 살았어, 살았어. 아니 왜 이렇게 크리가 안 터지지? 크리가 조금 터져서 저걸로도 이렇게 충분히 버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크리가 영 안 터져갖고 버티질 못하고 있어. 어이씨, 그리고 왜 이렇게 적어? 그래도 저기에서 열심히 죽인 게 있어갖고 모인 사람이 적었지만 그래도 저기서 열심히 죽인 게 있어서 지금 이 수류탄 한 방으로 15킬을 달성을 했습니다. 16킬이 됐네. 16킬이 맨 처음에 암습한 할머니는 그걸 안 쳐줘요. 발각 된 뒤부터 죽인 것만 쳐줘요. 그래도 여기에서 많이 죽었네요. 이거는 익스펜션 보물이니까 안 먹고. 이거 먹고. 여기에 있는 허브를 먹고, 여기 들어가서 옷장 안에 있는 아저씨를 깍꿍? 옷장 안에 숨어있는 아저씨를 잡아주고. 패스타도 다 먹어주고. 이것도 먹어주고. 위에서 죽인 사람 없으니까 바로 이쪽으로 가서 여기 있는 벨벳 블루를 먹어주고 뒤돌아서 뛰어내려서 이거 먹고. 이거를 먹고 루비,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관통 탄약을 먹고. 후세다. 짠, 짠. 요 다음 거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여기서 한번 저장을 할 거예요. 일부러. 아, 근데 아까랑 달리 데미지는 안 입었죠. 데미지는 거의 안 입었죠. 600이잖아 지금. 아까랑 다르게 데미지는 안 입었습니다. 데미지는 많이 안 입었습니다. 이 상태로 달려도 될 정도예요. 예.
요거를 칼로 깨주고 이 할머니를 암살해주고 이 할아버지도 감사를 해주고 가끔 이 소가 겹쳐 있어갖고 이게 화를 내더라고. 봐, 닭도 덤비고 있어요. 씨, 왜? 뭐? 가끔 이렇게 닭도 막 덤비고 그래요. 소가 덤비기도 하고 돼지도 돌진하고. 여기 앉아서 피하고 노란 허브를 먹어주고 그렇자. 어? 스피넬이다. 운이 좋네요 이거.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머니한테 들켰으면 바로 가줍시다. 저 할머니가 스스로 나와야 돼요. 저 창문을 깨고 내가 들어가죠? 그럼 그 즉시 소머리가 나옵니다. 수류탄 나왔다. 그러면 그 즉시 소머리가 나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이거를 깨고 요거를 깨고 요거를 깨고 요 시카를 먹는 순간부터 시작이에요. 시카를 먹는 순간부터 시카를 먹고 톱니바퀴 먹고 그럼 저기서 이렇게 하고요. 이걸 먹고 열고 먹고 올라가고 깨고 열고 먹고 달려서 톱니바퀴를 아니 그 아니야 톱니바퀴부터 아이 진짜. 그러면 이제 소머리 아저씨가 열심히 오고 있어요. 오고 있죠. 짠. 찔러주고 안 죽었어. 그럼 뭐 한 대 쏴주면 됩니다. 근데 쏴주면 어그로가 끌릴지도 모르는데 다행히 안 끌렸어요. 나 저 중간에 권총 한 발 그냥 기분상 쏘는 거였거든요. 근데 필요한 거였네. 데미지가 딱 맞네 그걸로. 그냥 기분상 쏜 거였거든요. 나도 몰랐어요 그 권총 한 발이 필요하다는 거. 지금까지 그냥 기분상 여기 오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발 쏴준 거였거든요. 근데 필수적으로 쏴야 되는 거였네. 그래야지 데미지가 딱 맞는구나. 여기 회피가 진짜 프로에서는 알고 있어도 미리 누르고 있지 않으면 못 피해요. 진짜로 그 정도로 반응할 시간을 안 줘요.
시사해. 이 할머니를 쏴주고, 아이 젠장할. 어이씨, 죽을 뻔했는데? 죽을 뻔했는데? 여기서 가만 있어봐. 아이템에도 너는 뭐 없어도 된다.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놓긴 했어요. 오토펠이나 페이탈 밀리나. 어? 이게 데미지 넘버입니다. 쏠 때 그 데미지 숫자 표시해주는 거.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다 디저블 해놓고, 여기에 이제 세이브 매니지먼트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이게 21번 슬롯이, 슬롯 0번이 자동저장 슬롯이거든요? 여기다가, 세이브를 해주고, 보세요. 원래는 이게, 이번에는 아마 될 거야. 되겠지, 설마. 여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도끼를 던지는 걸 피하고 이 아저씨가 달진해 오는 걸 쏴주면 봐요. 저 아저씨가 저 왼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이 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였거든요. 들어오면 안전합니다. 근데 저 아저씨 왜 그쪽으로 온 거였지? 알 수가 없어요. 대체 뭐가 달랐던 걸까? 대체 뭐가 달랐던 걸까?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뭐가 달랐던 거지? 아무튼 이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리트라이가 당연한 거예요. 가이드 영상들 보면 진짜 전부 다 1트에 그냥 성공을 해버리잖아요. 아, 그건 그 사람들이 잘해서 그래. 그 사람들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따라해서 1트에 절대로 못 따라해요. 절대로 못 따라해요, 1트에. 1트에 그걸 모든 것을 그냥 전부 다 따라할 수 있다? 그 사람은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거야. 그 사람은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이브 거기 리트라이 하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맨 처음 그 마을 지역을 리트라이 하는 게 거긴 당연한 겁니다. 아주 당연한 겁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 하는 걸 1트에 하는 거를 고스란히 못 따라해요. 절대 고스란히 못 따라해요. 절대 고스란히 못 따라해요. 저도 지금 오늘 이상하게 크리가 안 터져갖고 그 사다리 위에서 농성할 때 이상하게 크리가 안 터져갖고 그 18발 있잖아요. 분명히 그게 11발 플러스 18발로 딱 그 전기톱이 나오는 컷신 나오기 전까지 어찌저찌 버틸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된 거야 지금. 어째서일까? 아니 어째서인지는 명확하죠. 이상하게 크리가 안 터졌어요. 이상하게. 중간중간 크리가 좀 터져주면서 그걸로 충분히 버틸 수 있는데 이상하게 크리가 안 터졌어요. 젠장할. 아무튼 요 상황에서 첫 번째 저장을 하고서 끝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서부터 두 번째 영상에서 두 번째 지옥 구간, 계곡으로 갈 겁니다. 계곡.
지옥 구간. 응? 진짜 지옥이에요, 여긴 지옥.